Come, all ye faithful, joyful and triumphant. Oh, come ye, oh, come ye to Bethlehem. Come and behold him, born the King of angels.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We'll see. So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성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과 말씀에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진리가 성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심령에 오시고 새롭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 성탄의 사랑과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최고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하늘길을 여시고 하늘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거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문을 밀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사랑의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보피 잡으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축복의 창고로 능력의 원천으로 인생의 질문에 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그 주께 나의 왕 대를 내 나시
예수는 오늘 아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못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부유한의 누이시 부유한의 누이시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리하신 우리 구유에 있네. 초하
중심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귀한 시간, 베들레헴에도 태어나신 말구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적고 또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에 퍼지게 될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우리들의 귀가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심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대면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쁘고 영광된 성탄주일로 만백성이 주님 오심을 깨어 맞이하며 온 세상에 알리고 경배드리는 성탄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의 마음으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보리라 다짐했던 바를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았는지 되짚어 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등불을 켜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가진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영 목사님, 목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어 정체되었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나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교회 안팎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역을 돕는 부교육자님들 모두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생명나무 밭에 주인되게 하옵시며,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무슬림 땅에서 선교의 사명으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심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에 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바울 선지자처럼 믿음과 사명의 표대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신 것과 구원의 때를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규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귀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리지만은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계시죠?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깊은 곳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사건 또 어떤 때이든지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어쩌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같이 두려움의 공유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잘 방어해줬던 말레이시아 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역학조사도 거의 가능하지 않은 정도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는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막 생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이구 점점 조여오고 있구나,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약간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몇 나라들은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을 맞기에는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교우를 만났더니 백신이 나와도 자신은 맞지는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은 맞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각계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제 지금 맡고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의 그 알만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그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심하고 맞으라 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이제 다 배포가 되어가지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온다 해도 너무나 후유증이 그동안에 크기 때문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래서 두려워하고 저래서 두려워하고 근본적으로 두려움 그 자체를 또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이기에 살아있는 것이다. 두려움은 생명체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두려움으로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가 늘고 있는 상태를 불행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누군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에 깊이 뿌리박힌 이 두려움은 어떻게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느낀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그 죄가 가져온 형벌, 그 죽음이 가져온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만은 완전한 것, 거룩한 영광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가오는 변화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놀라운 영광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뭐 어떤 분은 365, 어떤 사람은 366회가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뭐 6년까지 합해서 뭐 366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여야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탄 때마다 우리가 읽거나 또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우주 최대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그 사건보다도 더 폭발적인 우주적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를 BC와 AD로 완전히 쪼개놓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의 갑자기 큰 영광이 비쳤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러분, 맑고 환한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고 주의 천사들이 영광을 비춤에 맑고 환한 밤이 되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이 너무나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보면 1장에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나타난 이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가져오는 밝은 빛, 그리고 그가 말하는 메시지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그 남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 자신도 자신의 약혼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때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토닥거려 주시고 가슴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강력한 변화, 강력한 새로움이 주어지게 될 때 거기에는 강제와 무서운 힘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것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무슨 혁명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무서운 폭력이나 힘들이 동원되고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늘 추구하면서도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또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변화 앞에 멈칫거리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제거하면서 가장 부드럽고 온화하며 따뜻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 간 여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라 저래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 그때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속에는 평안이 임한다.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너머에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조금 좁혀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오늘 얘기하는 평화를 주시나? 원래 이 성탄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하죠.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에 평화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는 평화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 나오죠?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말이 많아지고 뭐 도대체 뭐 유대인의 왕이 진짜 어디 있는 거야? 메시아가 온 거야? 라고 했지만은 또 거기에는 뭐예요? 뭔가 놀람과 경이로움,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 특별히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따로 유대 왕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이 두려움에 결국은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비참한 그런 비극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메시아를 대망하고 동방에 온 박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동방박사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를 하지만은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동방으로부터 왔다. 많은 학자들이 저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바라보며 왔게 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본인도 기도하다가 꿈을 보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다 예언해 줍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박사들, 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리더였으니까요. 아마 다니엘이 한 이런 해석을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는데 그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결국 페르시아가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르면 거기에는 나오질 않았지만은 마지막 무서운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이런 얘기가 계속 퍼졌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언제 오실 건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왔는데 언제 오실 건가? 라고 하면서 별들을 관찰하게 될 때 이상한 별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그의 별이라고 히스스타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그리고 샬롬의 평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주 나심의 성탄의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됐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 들에서 양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일반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양을 치는 마음을 가진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부분을 성경 해석하면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중간쯤 되는 곳에 지금 현재 목자 교회라고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난 그것을 기념해서 그 지역에다가 세운 교회가 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 교회는 옛날 지명이 뭐였냐면 벳학게렘이었어요. 그런데 이 벳학게렘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삥 성벽을 둘러가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성벽을 연결해서 재건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 분문은 뭐냐면 분, 그건 오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설물이 나오는, 배설물을 빼내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를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 아들 말기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이 그거를 건축을 한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35장에 보게 되면 이 레갑의 후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레갑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랬어. 왜 그랬느냐면은 그 지역은 포도주 농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포도를 생산하다 보면은 포도주를 먹고 막 취해가지고 범죄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정부와 결탁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결하게 살아라. 다 포기하고 집 짓지 말고 포도원 가지지 말고 포도 좀 마시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선조들이 성결한 삶으로 물려준 그 신앙의 교훈들을 받아가지고 장막에 정말 거하면서 양을 치며 살았던 것이죠.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재밌게도 여기 느부갓네살이 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이 들어왔을 때 웬만한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에서 거둬가버리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양치기들이에요. 데려가 봐야 별로 쓸데도 없고 별 그렇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내버려 둔 것 같고 이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래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오는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한 그 후손들이 잘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성전을 재건할 때는 분문 쪽을 담당해가지고 그 분문이 담당되면서 그들은 양을 쳤기 때문에 아마 그 문을 통해가지고 제사에 쓰는 양들을 공급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어쩌면 좀 더 깊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뒷바라지 해주면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그 당시에 뭐 요셉이나 마리아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방의 박사들 비롯해서 그런데
이 또한 목자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들 가운데 천사들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 오실 메시아든 오신 메시아든 품고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그들 속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조차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너무나 좋은 온 백성에게 미친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그런 메시지지만은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죄된 삶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것을 뚫고 들어온 변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가지는 어떤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자꾸 뭐 기독교를 욕한다 어쩐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욕하게 됐어요.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교회의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 사람 과거에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교회 들어와서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하지 못해서 좀 문제지만은. 그들은 그거 가지고 안 들어갈 구실을 삼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삶의 패턴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힘으로부터 파괴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과거에 백인들의 그 식민지 전쟁처럼 대포와 총을 들이대면서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우위를 점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뭔가 돈의 힘이나 어떤 것에서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정신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오셔요. 10대 어린 소녀에게 의존하여 태어나고 길림을 받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 소리 없이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면서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시면서 따뜻한 하늘 사랑 얘기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천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의 찬양으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노랫가락으로 찬양의 소리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들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이 두려움 너머의 평화로 목자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 성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너머에 진정한 평화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하고 싶은 거죠. 가정 속에도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민사회와 말레이시아에도 이 평화가 있기를.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모든 것,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봤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들이 천사에게 배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천사에게 들은 찬송을 부른 겁니다. 찬송만 불렀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임하는 평안을, 그 평화를 그들이 맛보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고서 우리 실존 뿌리에 박혀있는 이 모든 두려움, 두려움의 강을, 이 성탄의 사랑을 딛고서 건너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다리가 되어 우리를 두려움 너머에 평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신 그 십자가 또한 다리가 되어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본적인 존재론적 불안을 넘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두려움 너머에 진정한 평화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에 풀립에 고약이 있으니 내려앉는 것처럼 12월에 첫눈이 찬바람에 핥히는 나뭇가지에 살포시 내려앉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하늘의 참사랑으로 오신 성탄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 두려움 너머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시고 대면 예배 하신 분들은 집에 온라인 하신 분들은 여기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마음 모아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했어요. 그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세웠는데요. 원래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지금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하고 내년에 저희가 다 모일 수 있게 될 때는 재직회와 공동회를 열어서 추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이번 금요일 날이 또 25일 우리 24일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행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은 하지 않고 25일 날 10시 반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했지만은 지금은 또 성가대가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면 예배와 줌을 통한 그런 방송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변화 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SOP를 준수하는 입장에서 25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은 다 나와서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날 송구 영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1시 반부터는 그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OP를 준수하면서 성찬을 할 것이고요.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우리 교역자들이 성찬을 배달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배달하든지 해서 집에서 같은 동시간대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떠나가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뭐 성탄의 아름다운 주간인데 뭐 지나온 그 어떤 해보다도 이번 성탄은 환경적으로는 갇혀있고 우울하지만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의 그 저편에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는 같은 평안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평안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튼튼하게 그 두려움 건너에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두려워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복음의 복된 소식인데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사랑, 낮아짐과 인내함과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들 가운데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향해서 또 떠나갔지만 사실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환경이 되죠. 자칫 우울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움과 무서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며 믿음에 더 결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부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신이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법의 합을 열고 마음을 열어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탄으로 연결된 하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이 기쁨과 보람의 삶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존재의 두려움을 깨고 하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세상에 성탄케 하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의 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